오늘은 회복,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사 우리 삶을 은혜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 두 명이 유명한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이 두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안내원 일을 하도록 합니다. 어디 나온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그러자 청년 한 명은 화를 내면서 내가 고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하려고 취직한 줄 알아? 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은 사장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합니다. 6개월 뒤에 사장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일은 할 만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청년은 예, 그다지 힘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3층의 어린이 전용 매장과 여성 상품 매장은 1층으로 옮기는 게 참 좋겠습니다. 사장한테 제의를 합니다. 사장,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백화점의 주요 고객은 어린이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비가 많이 들고 사람들이 많아서 혼잡합니다. 만약 1층으로 옮기면 전기비도 아끼고 훨씬 많은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그 즉시 이 청년을 백화점의 지배인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후 자기 이름을 건 백화점을 열어서 미국 50개 주 어디에서도 있는 백화점 미국 100대 기업에 뽑히는 호텔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얼마만큼 능력 있는지 어떤 인격인지를 살펴본 회장이 테스트에 합격한 결과입니다. 테스트에 합격한 결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요, 배를 타고 두로라는 도시를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가 다시 출발하기까지는 7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두로의 성도들을 두루두루 만났습니다. 두로의 성도들 중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예언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언하는 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계속 말하고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후 바울은 누가와 함께 가이사라로 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대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가이사라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는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손과 발이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아이야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자기 옷을 열두 주각으로 찢었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결국 로마의 천부장의 손에 넘겨질 것을 시각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했고 아가보의 예언을 보고 들은 바울의 동료들과 가이사라 성도들은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막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굳은 의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예언을 대하는 가이사라 성도들과 바울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로와 가이사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과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이에요? 둘 다 동일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과 가이사라 성도들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생명도 바쳐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러나 고난을 예고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막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바울은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걸어가는 길이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다메섹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붙으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사용하시는데 나를 믿고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되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틀을 넘어서는 일은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뜻과 의지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눈에는 고통과 고난처럼 보인다 해도 나를 믿어주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할 때 즉시 순종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다같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치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제삼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자녀로 나아가는 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께서는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그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죽기 전까지 죄수로 살고 사형을 당해야 로마가 변하고 온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처럼 내 삶에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하나님? 고난과 질병 속에서 믿음지 못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굴러졌습니다. 와, 저도 가봤는데 어마어마해요. 바람에 벼랑의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떨어지던 중에 겨우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고는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막 지릅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어요? 누가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 묻습니다. 네, 믿고 말고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말로 나를 믿느냐? 이 사람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막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 주님, 그럼요.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좋다. 그렇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이제 손을 떼거라. 네가 붙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그러자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던 이 사람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다시 소리를 칩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소리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각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생각을 반추하십시오.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순종의 결심이 없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방황을 멈추고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방황을 멈추고 성령님을 만납시다. 아멘. 뭐를 멈추고? 방황을 멈추고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크게 아멘! 먼저 성령은 우리 영적 양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어디에? 영적 양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에 임하실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죄가 무엇인지 그때서 깨닫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아무 생각 없이 툭툭 거짓말해. 그리고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죄를 진 이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죄의 삭선 사망임을 마음속 깊숙이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임할 때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모든 우상들을 훼파하는 영적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영적 개혁. 이처럼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죄의 실존을 보며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불타게 하는 영으로 오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죄는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멸됩니다. 성령님, 오늘 속사람의 능력으로 임하시사 말씀을 깨닫고 영적 개혁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한국 교회가 영적 개혁이 필요해요. 또한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 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통상적인 삶의 불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불, 활력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막 불탑니다. 열정이 일어납니다.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살리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죽이는 세상의 문자가 아니라 새롭고 더 고상하고 더 복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살리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무한한 죄를 제거하십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무한한 죄 이걸 제거한대요. 응?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게 되면 와, 여러분 위로를 받는 거예요. 환경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정말 편안해요.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근데 성령의 위로가 임하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주시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이 이렇게 깊게 받아주시면서 우리 처지와 우리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읍시다. 성령이 위로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위로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간다. 아멘. 성령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가서 성령은요 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지혜로. 사람은 어린 양과 같아서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속기 쉬운 존재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특히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많이 실패하고 잘못된 가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누가?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솔로몬은 이런 조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늘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것은 보호한다. 보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갈증을 느끼고 지치게 했습니다.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의 긴 시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내시사 더위를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구름 천체에 덮이게 하셔서 마치 따뜻한 난로와 같이 백성들을 그 차가운 밤 공기에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도 인생을 살면서 돈의 그늘 아래도 거해보고 명예 그늘에서도 거해보고 권력 그늘 아래서도 있어 보았지만 그는 한 사람의 영혼에 가장 좋은 보호요 그늘이 되는 것은 바로 지혜의 그늘이라. 지혜의 그늘. 왜 그랬습니까?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 아래 거하는 자의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7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방향은 지혜의 근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삶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처남을 그랬죠. 인생을 잘 살라고 하지 말으라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인생의 방향은, 인생의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지혜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리버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편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또한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늘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합시다. 내 상황과 환경이 사방이 막히고 불가능의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라 하셨다면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지혜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